지금부터 세 분께 빨리 보내시는 세 분께 제가 상품으로 드릴게요. 보내주세요. 네, 투지 어떻게 해요? 투지? 아, 투지라니. 헐. 이야. 아, 그래도 투, 어느 분이 투지예요? 투지예요? 진짜? 투지인데 카톡 안, 아, 그래서 카톡이 안 뜨는구나. 대단하십니다. 난 이런 애들 좋아해. 이렇게 뭔가 문제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거야. 투지인데요, 저는. 저는 그게 뭐냐면 따지는 거거든. 투지니까 나는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잖아. 근데 이럴 때 3월 첫날 이럴 때 대응을 잘해 주셔야 돼. 이럴 때 그냥 막 칭찬해 주는 거야. 난 너 같은 애가 좋아. 그거 뭐 뒤에 가서 어, 담임 새끼가 말이야. 뭐, 나 투지인데 뭐 가난한 거 뭐 차별하냐? 이렇게 또 애들 뒷담 갑니다. 넌 이렇게 뒷담한 거 문제 제기를 했어. 어,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고 문제제이고 똑똑한 애야. 뒷담 까는 건 찌질이야. 야, 박수 한번 줘라. 얘기를 뭐 아, 거기가 그래. 그게 제발 말하고 살아야 돼. 말하고. 말하고 끙끙 안 하니까 이 사회가 병이 생겨. 실은 이게 교사단 의도적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야. 3월 2일 날 저런 애들 꼭 나오거든. 근데 걔네들이 처음부터 자, 지금 뭘 궁시렁거려? 이렇게 되면 학급 문화가 그날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. 첫날 그래 우리 반에선 하여간 뒷담 까거나 뒷담 전하거나 이런 애들은 인종 뭐 무슨 인종 말자다 말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까칠하게 구는 애들을 포옹해 주셔야 돼. 어떤 의견이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주시면 그 반의 뒷담이 사그러들어요. 점점 더. 그래서 보내신 분